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 추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저희 일상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유튜브 비디오 열심히 또 올려야죠.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퍼포먼스는 제가 앞서 올렸던 두 편의 퍼포먼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 이후 그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초이스로 진행하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공연이었거든요. That Dope, 제가 예전에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That Dope과 Bad Bizzy가 vs 매치를 한 퍼포먼스입니다. 가사 텍스트를 역시나 발견할 수 없어서 그냥 비디오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 이분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음악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트렌디해요. 여기 나온 음악들이. 그리고 여기 래퍼들의 아웃핏이나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요즘 이제 트래퍼들의 어떤 좀 스타일들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의 퀄리티보다는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우리가 약간 좀 트렌디하고 좀 프레쉬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퍼포먼스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도록 하죠. That Dope과 Bad Bizzy의 퍼포먼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한국으로 치면 제네더질라 같은 래퍼들의 바이브야. 다른 퍼포먼스들보다는 임팩트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신선하기로는 저는 이게 제일 신선했어요. 아, 패션도 너무 마음에 들어. 아마 오리지널러티는 굉장히 가까운 음악이에요. Bad Bizzy가 잘했어요. 저는 사실 That Dope과 Bad Bizzy가 괜찮았거든요. 뭐 누가 더 돋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에이. 딱 처음에 가사는 이해할 수 없지만 That Dope이 이렇게 랩 플로우를 뭔가 좀 강조할 부분들을 딱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조금 임팩트가 있긴 있었어. 이게 랩을 들으면 저는 베트남 로컬 바이브도 느껴지긴 하지만 오리지널리티도 함께 느껴져서 듣기가 좋은 것 같아. 아, 난 내가 왜 이렇게 이 공연이 너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관객들한테 뭔가 깊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닌데 그냥 힙합을 조금 깊게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트렌디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아마 이 공연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관객들이 힙합을 조금 깊게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좀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힙합 정피들을 모아놓고 이 공연을 한다면 반응이 아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찌됐든 대중들이 보는 TV쇼니까 아무래도 그 대중들이 보는 시선에서 이 곡을 들었을 때 감동은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아, 나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 공연 너무 마음에 들어. 모르겠어요. 막 현란한 랩 스킬, 브리리컬한 가사 이런 것들로 막 뱉어서 막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막 소름 돋게 하는 것도 좋아. 좋은데 이런 공연도 저는 필요해요. 프레쉬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지. 이 비트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아니겠다. 매니아들, 정키들이 좋아할 공연이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잖아, 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던 이유가 그겁니다. 음악이나 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패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패션도 중요해요. 이 음악과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색깔 있는 옷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두 명이 옷을 딱 그 재치 있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공연을 좋아합니다. 팀 수보이의 공연들 중에 물론 압도당하는 공연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정이 가는 공연은 이 공연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